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다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가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 있었는데요. 정은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는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주지혜와 양주시 후원으로 9월부터 진행된 이 음악회는 총 5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의 즉석 참여를 이끌어낸 문화예술 공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뵈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들, 중년, 어르신들, 지역에 또 공원에 와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하고 그런 문화가 발전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내년에도 한번 신청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진행된 이 음악회는 어린이,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음악으로 여가를 보내며 즐기는 자연스러운 참여, 장벽 없는 즐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음악회가 오늘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가을의 따스한 햇살, 색색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3, 3, 5 모여 심으로, 감상으로, 무대 공연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시민들의 즐기는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잠시 개건으로 이제 몇 곡을 했는데요. 많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같이 참여하여서 박수 치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에 상당히 저 또한 흥분이 돼서 또 열과 또 성을 다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공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있는 그곳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음악, 그 여유를 선물한 소리모아 음악인들의 배리어프리 작은 음악회. 시민이 행복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